심석희 선수가 네, 네. 사실 뭐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의 그렇죠. 영웅인데 네. 너무나도 어린 선수, 실제 지금도 어리죠. 20대 초반입니다. 네, 네. 어린 선수가 용기를 내서 자기 이제 처음에는 폭력을 당했다. 이어서 나중에 추가로 성폭행도 당했다라는 또 폭로를 했는데 그 뒤로 이런저런 또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냈던 이유, 배경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범 코치가 폭행으로 지금 1심에서 징역 10개월 구속돼 있는 상태로 네네. 항소심을 받고 있었는데 네. 지난 12월 17일 이제 항소심 2차 공판이었어요. 여기 심석희 선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가 이 장면이 많이 나갔는데 자 엄벌에 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구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고소장을 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뒤늦게 알려졌지만 네 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네. 거예요. 1심에서 한 명의 선수가 합의를 했어요. 항소심에 들어와서 두 명의 선수가 추가로 합의를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합의 안 한 사람은 이 피해자는 심석희 선수뿐이었어요. 네. 항소심이 이대로 끝나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예를 들면 징역 6개월 그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겁니다. 심석희 선수가 이걸 도저히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성문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성문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리를 크게 빚었지만 결국은 뭐 망신을 당했다고 하면 이 피해를 좀 봤을까? 그 외에는 다시 언제든 사회로 복귀하고 그렇죠. 네. 또 1, 2년, 3년 지나면 승부 조작 때도 3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단 말이죠. 그럼 심석희 선수는 또 마주쳐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묻어두기로 했던 이야기를 그때 꺼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 고소장을 냈는데 나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지난 4년간 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두 달여 전까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촌을 격려 방문하는데 네. 심석희 선수가 이탈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폭행 뉴스도. 때문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이 폭행과 더불어서 성폭행도 있었다라는 게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던졌는데 심석희 선수뿐일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선수고 금메달리스트인데 올림픽. 네. 심석희 선수가 이 정도로 취급을 당했다면 수많은 다른 선수들은 이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준형 대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젊은 빙상인 연대. 이 빙상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젊은 목소리입니다. 네. 전 국가대표 코치 출신이고요. 또 개인적인 가족사의 아픔이 있기도 해요. 여동생이 선수였는데 폭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준형 대표가 자체 조사를 해본 바 빙상계에만 대여섯 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다. 이 중에 두 명 정도는 정황이 확실해 보인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빙상계에만. 네. 젊은 빙상인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빙상계뿐 아니고 보시면요. 새로운 선수 이름이 실검에 오늘 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신유용. 신유용 선수는 유도 선수죠. 네. 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예요. 상당히 이제 유망주로 꼽혔던 선수인데 이 심석희 선수의 이 미투에 저도 호응한다. 저도 성폭행을 20여 차례 당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만 20여 차례. 그렇죠. 그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도계로 미투가 퍼졌죠. 네.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많이 요즘 인터뷰하시는 분 중에 정용철 교수라고 네. 서강대 교육대학원 주임 교수가 한 분 계세요. 네. 2010년부터 이 스포츠계의 이 성폭행에 대한 이 저 연구를 했고 네. 2013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주목받고 있어요. 당시에도 이런 논문에서 학계의 폭로가 있었는데 그동안 덮였던 거 아니냐. 정 교수가 요즘 방송 나와서 누가 왜 덮었을까? 이 연구는 계속돼 왔다.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서야 언론이 주목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 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한 분인데 스포츠 심리학자예요. 네. 근데 이분의 논문에 뒤늦게 2013년 논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자, 술자리에서 코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자, 룸사롱 나는 안 가. 여자 선수들이 있잖아. 아, 유명한 얘기죠. 네, 이 최근에 회자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시 연구했던 쪽은 핸드볼 쪽이에요. 네. 핸드볼 선수들을. 그러니까 지금 빙상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 종목이네요. 예, 스포츠 전 종목에 거쳐서 여성 선수들이 있고 남성 지도자들이 있는 곳은 이런 위험이 그동안 있었겠구나. 어쨌든 스포츠계의 폐쇄성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공공연히 이런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추정하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조재범 코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위에서 덮은 세력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소위
침묵의 카르텔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에 발본 세권 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이거 방치하실 겁니까? 우리 딸들인데. 이렇게 이 저 운동 뭐 금메달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스포츠를 즐기길 원하지. 그렇죠. 매 맞고 금메달 따기를 네네. 원하지 않잖아요. 네네. 거기다 성폭행까지 당하고 소위 뭐 코치 감독 지도자들의 놀이가 되길 바라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함께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